안녕하세요, 여러분. 백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 묵상 나눠 보려고 합니다. 원래 고린도서를 여러분들과 묵상을 나누려고 하였는데 고린도서를 나누기 전에 신앙적인 바울의 신학적인 구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고린도 전서를 들어가면이 괜찮겠다라고 판단해서 바울의 옥중서신 네개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은 바울이 서신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인사를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쁜 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보, 메시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택해 놓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면 신령한 법을 주시되 창세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우리를 택하사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말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우주를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이끄시고 예수를 믿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요즘 아이들 말로 스며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며들다. 스며드는 게 뭔지 아시죠? 그래서 스며들다라는 표현을 무언가 은은히 내가 그곳에 동참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택해서 스며들고 예수를 그렇게 믿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나도 모르게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시간을 많이 보내, 보내,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으로 됐다라고 하지만 에베소서 1장의 말에 의하면 우리를 예정하고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인도하심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에 묵상하게 되고 있는 이 모습은 내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계획하셔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에 우리가 신비로움을 느끼고 그 안에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절에 보면 이거를 미리 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단순히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학일 교회 와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될줄 몰랐다. 저도 뭐 그런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될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스며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 과정에 우리 중에 역사하사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5절까지만 묵상을 했는데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봐서, 어, 지금 하는 게 이쁘네 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구원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야 된다. 누릴 수 있다. 이게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교회 생활을 많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예정, 택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